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LA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에 살고 계시는 교포민들이 한 300만 명 되는데요. 여기에서 군 3분의 1에 해당하는 80만 명 정도의 교민들이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도 이제 좀 환란거렸고 직접 또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우선 고국을 떠나서 오랜 세월 오늘의 삶의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고 땀방울 흘리면서 오늘과 같은 떳떳한 국민이 되어주신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곳은 자유통일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유통일. 왜 그러면 오늘 이 자유통일이라는 게 사활적 문제로 우리 국민들 앞에 우리 국가 앞에 나서고 있는가?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더는 미룰 수 없다고죠. 왜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적색화가 됐습니다. 군 80년 동안 박헌영의 변절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적색화는 오늘날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국방과학원 할 곳 없이 민노총 정교조 할 곳 없이 속속들이 북한의 간첩들이 지금 침투되어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도 간첩단 사건,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지어는 교회까지 목사들이 간첩이라는 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무엇을 신호를 주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말한 것처럼 더는 우리가 혁대 풀고 편안히 물길 일면에만 치우쳐서 살 수 없다. 말로만 해오던 자유통일 더는 미룰 수 없다. 우리 땅에서 좌파를 척결하고 그것이 북한의 자유통일로 이어질 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국가를 대한민국의 부흥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숙명적 과업을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보도 뒤로 물러설 새가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세대교체의 흐름 속에 10년 내면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통치 밑에 들어가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에 얼마나 뼈아픈 민족의 서름을 겪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저 김정은이 한데 가점대 가지고 그런 서름을 겪을 수 없지요. 그래서 분명하건대는 자유통일을 절대로 미룰 수 없이 3년 내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왔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것은 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극단의 불안 속에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저 김정은이가 벌리는 핵 위협에 그 핵 공포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김정은이는 반드시 불나비가 불에 타 죽듯이 핵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공포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자유통일이라는 신념된 자각을 갖고 몸살이지 말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섭시다. 누구를 따라서?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서 나서면 3년 내로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고 확정적입니다.
지금 간첩들이 저렇게 수사를 받으면서 하나 둘 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라요. 큰 놈이 재패요. 어? 물 밑에서는 그거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간첩말을 하면서 우리 교민 여러분께 한마디 충고하면, 우리 미국 교민 속에서도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에게 흡수돼서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이거 뭐 우리 교민들 속에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각성돼가지고 자유통일을 위한 길에 들어서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집회하는 데서도 좌파, 무슨 목사들, 무슨 좌파 국민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장을 받는다고 이제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좌우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좌에서 강경 분자는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간첩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지금 간첩이 한 150만 명 됩니다. 150만 명. 직파 간첩 해방돼서부터 15만 명에, 거기에 동조된 간첩 약 150만 명. 응?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추종돼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냉철하게 말하면 이번에 이재명이를 찍은 1614만 명이에요. 응?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좌우라는 개념에서의 순수한 개념을 가지면 우리는 안 돼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좌파라는 이 좌쪽의 세력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의 노동당의 용도를 받아서 교육 양성된 반정부 세력이자 북한 혁명의 전입 부대들이죠.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역사가 80년이 됐어요. 80년. 그래서 아주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보수는 자기 사상을 가지고 내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상론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국가의 정체성, 사상론을 가지고 좌파와 싸매야 됩니다. 우리 국가의 정체성은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내세우신 4대 건국론 아시지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이 돼야 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이 돼야 돼요. 그걸 잣대로 해서 좌파와 싸워야 하며 자유통일을 이루게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열려 하시는데요. 아무리 미국이 좋다 해도 우리 고국이 건장해서 융성 번영해서 강할 때 그 삶이 더 활짝 꽃핍니다. 남은 인생 자유통일에 기꺼이 바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